President Trump delivered a brief but stern message to Iran from the Oval Office. They're not behaving.안녕하세요. 미주중앙일보 원용석입니다. 오늘은 원용석의 오베드 다섯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란 핵협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란이 최근에 그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험했죠. 탄도미사일 실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가만히 안 있겠다는 식으로 그런 경고 메시지를 날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Put on notice. 경고 메시지를 통보했다. 이렇게 문구를 대문자를 쓰면서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전날에는 그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백악관 브리핑에서 같은 말을 했죠. They are on notice. 경고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란이 각종 협정을 체결해 준 미국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대담해지고 있다면서 오늘부로 우리는 공식으로 이란에 경고 메시지를 통보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이 말은 이란 핵협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란 핵협상. 이란 핵협상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 핵협상은 전대 대통령 44대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의 작품 중 하나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란 핵협상을 자신의 최고 치적 중 하나라고 그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공화당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는 최악의 협상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이란 핵협상이 왜 그 논란이 되냐.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하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떻게 이런 협상을 할 수가 있었는지 말이 안 된다 이런 반응을 아마 볼 거예요. 이런 이란 핵협상에는 이란의 그러니까 이란이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자는 취지에서 이런 그 딜을 한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1,500억 달러를 이란 정부에 지급하고 핵 사찰하기 24일 전에 미리 통보. 너네들 한 그 핵 사찰하겠다. 24일 전에 미리 통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의 자체 핵 사찰 권한 부여. 그러니까 미국도 아니고 유엔도 사찰하는 게 아니라 이란 정부가 자체적으로 사찰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란이 타국으로부터 외국으로부터 공격받을 시 미국이 무조건 보호.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큰 중동 동맹이죠.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이란하고 뭐 전쟁이 일어났다 이럴 경우에 이란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그 엉뚱한 내용까지 이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이 붙잡아 놓았던 이란 테러리스트 5명 송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2년 전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파격 조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당시에 이란에 붙잡힌 미국인 4명의 송환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죠. 어떻게 이렇게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그런 협상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뭐 이 1,500억 달러에 대해서도 원래 뭐 동결된 자금을 이란한테 풀어준 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란이 테러 위험 국가인 거는 맞는데 이 자금을 너무 쉽게 풀어줬다. 그리고 거기에 이자까지 챙겨줘서 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후에 아까 제가 그 미국인 4명 송환에 실패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바마 행정부는 테러리스트 의혹 인물 21명을 추가로 내줬어요. 이란에. 그 미국에 그 붙잡힌 4명 송환해 달라면서 그 대신에 테러리스트 의혹 인물 21명을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거기에다가 현찰 17억 달러를 직접 비행기에 싣고 그러니까 비행기에 그 미국 정부라는 그런 타이틀도 이렇게 로고도 안 새겨져 있는 그런 비행기에 현찰 그 이렇게 입금 계좌도 없이 현찰로 17억 달러를 꽉 채운 그런 비행기를 이란까지 이렇게 그 비행기가 가서 착륙해 가지고 그 돈을 다 줬대요. 그 자리에서 17억 달러를 현찰을 그러고 나서 포로 4명을 미국이 돌려받는 그런 협상입니다. 이란 핵협상이요. 그러니까 이 딜은 어제 얘기했던 그 연방 대법관 지명과 함께 그 이란 핵협상 이것만으로도 트럼프를 찍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이건 뭐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중도에서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캠페인 기간 때부터 매일 이란 핵협상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역사상 최악의 거래라고 그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딜을 성사했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가 뭐 최악의 딜이지만 그것을 마음대로 깨뜨리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항상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기도 이렇게 그 부동산 비즈니스를 하면서 협상을 함부로 깨고 그런 적은 없었다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그러면서 이런 이란 핵 협상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는 뭐 최악의 딜이지만 어쩔 수 없다. 그냥 지키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단 조금만이라도 그 계약 조건에 위반되는 행보가 보일 시에 이란이요. 행보가 보일 시 바로 깨거나 재협상을 하겠다고 그렇게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이란 핵협상 지금 왜 관심을 갖게 되냐면은 이 이란 핵미사일 개발과 함께 또 북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국가 두 국가를 이렇게 뭐 지정하자면은 미국 정부에서는 이란 그리고 북한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난달 1일 신년사에서 그때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위터에서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다. 김정은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트위터에서 그렇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 이렇게 단언하면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그 미친 개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정확하게 그걸 번역하자면은 미친 개보다는 좀 화난 개, 성난 개, 뭐 이게 좀 더 표현이 맞지만 아무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핵시설 선제 타격 옵션 질문에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 대응 기조를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도 저기 북한 이슈니까.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지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제가 아까 잠시 그 오프닝 때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가짜 뉴스가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트럼프 정부가 그 정상간 통화도 뭐 확 끊고 뭐 트럼프가 정상간 통화도 확 끊고 멕시코 대통령의 뭐 나쁜 놈들 잡아라. 안 그러면은 우리 미군을 그 멕시코 국경에 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협박을 했다고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주로 AP 통신을 통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뭐 AP 통신도 뭐 역시 그 보수 언론보다는 진보 쪽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언론인데 이 보도를 놓고 멕시코하고 미국 정부가 모두 그러니까 트럼프 쪽하고 그다음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부인을 했죠. 그런 적이 없다. 통화는 매우 그 좋은 뉘앙스로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런 협박은 없었다. 멕시코 대통령도 그렇게 밝혔고 백악관에서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그 해명을 했죠. 지금 가짜 뉴스라는 게 계속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CNN이 요새 이제 가짜 뉴스다 이런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취임식 때 그 관중 청중이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CNN하고 뭐 AP 통신이 2008년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취임식하고 다음에 올해 1월 20일이었죠. 올해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그 관중을 보면은 거의 텅텅 비어 있죠. 트럼프 대통령. 근데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진은 취임식 시작하기 3시간 전 오전 그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 30분밖에 8시 30분이 아니라 6시 오전 6시 정도밖에 안 됐을 때의 사진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전에 찍은 거라고. 그러니까 CNN도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CNN이 자신들이 그렇게 보도한 게 가짜 뉴스라는 게 들통이 났어요. 왜냐면 CNN이 메가픽셀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들을 보면은 2009년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취임식하고 트럼프 현 대통령의 취임식 때 관중이 거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픽셀 사진들이 이제 캡처해가지고 다른 그 언론들이 이렇게 좀 올렸거든요. 보수 언론들도 좀 올리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CNN에서는 그 메가픽셀 사진을 바로 내려버렸습니다.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뭐 앞서 얘기했지만 전날 지난 그 네 번째 원영석의 오베드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타임지에서 그 마틴 루터 킹 그 백악관 집무실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마틴 루터 킹 흉상을 뭐 쓰레기통에 버렸다, 뭐 없애버렸다 들어가는 첫날에 뭐 이 뉴스도 완전히 그 거짓 보도 이미 드러난
갔죠. 하여튼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멕시코하고 미국 정부가 뭐 미국 정부가 뭐 멕시코를 협박했다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사실인지 아닌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시청자 여러분도 그런 것을 항상 유념하면서 이렇게 뉴스를 접하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호주 총리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뭐 굉장히 화를 내면서 전화를 확 끊었다. 뭐 이런 얘기가 이런 보도가 나왔죠. 뭐 정상 간 통화도 그래서 확 끊는 트럼프. 뭐 한국 뉴스도 보면은 지금 계속 다 이제 그런 그 AP 통신 뉴스를 번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AP 뉴스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내용 뭐 오보라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오보라고도 할 수 있고 좀 약간 그 과대된 그런 보도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호주의 그 멜컴 턴불 총리하고 이렇게 통화를 원래 예정 시간은 1시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30분 만에 그냥 끝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통화 내용이 뭐 좋지는 않았겠죠. 좋지는 뭐 않았다고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도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 넘어가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 호주에 있는 난민 그 특히 그 난민 1,250명을 미국에 보내고 미국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렇게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내용 역시 이란 핵협상처럼 최악의 딜이다 그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이 1,250명이 모두 무슬림 신자라고 그래요. 근데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무슬림 7개국을 상대로 그 중동에 있는 무슬림 7개국을 상대로 그 입국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근데 호주에서 보내는 그 난민들도 보면은 국적들이 다 거기에요. 이란 그 입국 금지를 시켰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란, 이라크, 소말리아 뭐 이런 그 테러 위험 국가들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난민들 구제에 난민들이 이렇게 오는 것 자체보다는 혹 행여나 이 중에 테러리스트가 있을까봐 샌버나디노 그런 총격 사건이나 올랜도에서 그 나이트클럽 총격 사건 이런 그 사태들이 유혈 사태들이 벌어질까봐 그 굉장히 그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딜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지킬지 이란 핵협상도 일단은 지키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딜도 지금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미 했기 때문에 트위터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딜은 처음 봤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아주 그 바보 같은 딜이었다. 뭐 dumb deal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 난민들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은 막을지 그것 역시 지금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